안녕하세요. 졸려. 아!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빨리. 아, 저 아리쌤 좋아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길 것 같아. 잘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히어로케단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는 왁시티라고 대한민국의 왁킹 이벤트랍니다. 오늘 정말 멋진 사연 같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박수! 박수! 왁시티 가지고 왁킹 튜토리얼을 했잖아요. 그거 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맛있는 거 사주시겠어요? 아, 여기는 세계적인 베스트러 아셔야 하는 유은지. 유은지. 어, 우상 좀 보세요. 우상. 우상이라도 괜찮아요. 오, 예쁘다. 오늘 메이크업 한번 보여주세요. 메이크업은 튜토리얼에 올라갑니다. 감이 걸려서 이쪽이 안 됐네요.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나와. 안녕? 난 제이파. 31살. 지금 왁킹 11년째 하고 있지. 내 이야기 들어볼래?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어, 전에 한번 출연했잖아요. 아, 그럼요. 커리 PT. 아, 맞아요. 했어요? 네. 어머, 벌써? 진짜? 잘했어요? 아는 노래 나왔어요? 아니요.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 두성을 써가지고. 어? 어떤 걱정도. 두성을 그냥.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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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수고 더 하실 건가요? 아, 하고 싶어요. 화이팅! 아, 네. 아, 제재 언니 시험을 평가해요. 베껴서 같이 가세요. 이 사람 이런 놈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의 맏형이자 오늘 왁시티의 주최자 한스 형님을 네. 소개시킵니다.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신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레이디 가가. 가가 울랄라.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유는요? 플라스틱이 거북이들이 먹어요. 제재의 차. 제재는 자취방을 얻는 대신에 차를 구입했답니다. 여기 콘센트도 있고요. 여기는 저희 집이랍니다. 네, 입을 옷들은 여기다 이렇게 던지고. 여자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뭐래요? 이거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래서 곧 올라간다고 했지. 튜토리얼이 곧 올라갑니다. 뭐든 다 튜토리얼이야.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사는 고준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지쇼를 연습 중. 나는 보고 싶어.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MC이자 드래킹이자 매너서 짬입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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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하시는데요? 진짜 팬이에요. 오늘 두 분이 더 배틀한다고. 오늘의 각오 한마디. 쉽게 지진 않을 거야. 나의 전령이 일지언정 너 다음 남들한테 저 준서야. 왜냐, 나는 쉽게 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제가 제이팝쌤보다 키가 작지만 옛날에 말처럼 작은 고추가 맵다고. 고추! 고추! 고추하게
뭔가 이거는 내가 이겼으면 좋겠긴 한데. 오늘의 각오. 저는 윤진아 언제나 산이 너무 산에 산이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와우. 둘 다 박복하게 생겼다. 네? 카메라 잠깐만 돌려볼게요. 네. 박복하다 진짜. 간다. 애들 정말 잘한다. 근데 진짜 확실히 잘하고. 진짜 잘해. 필더펑크 저지시잖아. 한국 와켓이 미래 보인다. 나 나갈 거야. 필더펑크. 안녕하세요. 저희 고스트 오브 소울의 리더 원장쌤. 리더 원장쌤.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결국 1등을 하셨다고. 네, 축하드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가 빨린다.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근데 너무 잘하지 뭐. 나도 이제 나가면은 애들한테 학살 당해가. 근데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한 놀러 한번 나가보고 싶긴 해 그냥. 근데 그 재미로 나갔을 때 내가 또 어떤 게 나올까 궁금한 거지. 언젠가. 아 오늘 만족하세요? 오늘 뭐 그냥 제 너무 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 뭐 이래서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긴 했어요. 그 영상 봤는데 옛날이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제가 필더펑크도 있잖아요 우리. 네 다음 주에. 그건 재밌는 게 예선이 사이퍼잖아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빨리 끝나서 너무 좋고요. 진짜 7시에 딱 끝났어. 너무 잘한 친구들이 많아서 다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다음 주에 나가서는 50초를 50분처럼 활용하고 오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